와, 뭐다!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꽝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해로야. 응. 토르는 왜 똑똑하고 창의적일까? 바로 정답은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야외 놀이터인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로 왔지.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 해로토로 안녕. 안녕하세요. 골목골목 놀이터로 놀러 온 거죠? 네. 네. 우리 이쪽으로 같이 와서 같이 놀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인가 봐. 예쁘시다. 내가 더. 네. 짜잔. 우와. 여기가 바로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예요. 여기는 놀이 상자에 있는 물금들이 잔뜩 나와 있는데 우리 플레이스타터 선생님들이 이 놀잇감들을 가지고 각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놀이 상자를 이렇게 펼쳐주실 거예요. 멋지다. 너무 신나겠죠? 네. 우리 해로토로가 가지고 싶은 놀잇감들 있어요? 저는 저기 젓가락이요. 젓가락? 오, 상가지 놀이 말하는 거구나. 아니요, 탕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한 건데. 와! 들어! 힘든 거 촬영하지 말라고요. 해로! 네! 토로! 네! 혹시 놀거리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그 드라마에서 본 거 같은데, 그 방구뿡 그거 나오는 거? 방구뿡에서 뭐가 나왔을까? 아이들은 방구를 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한 놀권리도 있어요. 그 놀권리란 건 UN 아동권리협약의 31조 배서로 놀권리가 있는데요. 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놀권리를 게임과 카드게임으로 이해하기 쉽게 배웠지요. 게임으로요? 숨쉬는 놀이터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아동권리 보드게임이란 건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게임도 하고 카드도 하면서 우리 놀권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와, 재밌겠다. 빨리 가면 안 돼요? 고고! 고고! 자, 뭐 아니면 도다. 인생은 뭐 아니면 도. 오! 와, 뭐다. 야, 너 뭐야? 아, 해로토로 어떡해. 뭐가 나왔어? 왜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꽝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동 권리, 우리 친구들의 발달권 네 가지가 있는데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생존권이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다 감춰져 버렸어. 그래서 이건 이 게임에서는 꽝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다시 못해요? 다음번 기회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에이. 아쉽다. 이제 해로 차례. 네. 뭐 나와라.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시흥에 숨쉬는 놀이터가 3호까지 있는데 세 곳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정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PD 양반이 다 자막으로 넣어줄 거. 너무 싸게 구네!